진짜 저는 제가 쓴 사람 입장에서 아, 좀 낯부끄러워요. 제가 쓴 책을 여러분들이 막 보고 있으면 제 일기장은 봐도 되는데 제가 쓴 책을 여러분이 보고 있으니까 아,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여러분은 그래서 이 퍼스널 저널링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뭐 읽기가 좋은 건 아무래도 편집자님들께서 잘 편집해 주시고 좀 다듬어 주시는 과정이 편집자로서 이 혹시 작업하시는데 뭐 좀 힘든 부분이 있었나요? 오, 맞아요. 133페이지에 있어요. 오토가 있어요. 저는 읽기 11년차예요. 근데 정말 10년 동안은 고독했고 고독한 읽기, 외로운 읽기였었어요. 작년 10월부터 지금 6월까지 나중에 10년보다 더 발전한 거라고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페이지를? 아, 뭐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의뢰를 하시는 거죠. 부끄럽지만 북토크라는 거를 준비했습니다. 와! 좀 이 시간을 뭔가 의미 있게 더 재미있게 할 수 없을까 막 이런 머리를 굴리다가 대표님한테 제가 대표님 우리 좀 시간 좀 더 빌려주시고 돈 좀 좀 더 주셔가지고 우리 플리마켓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대표님이 진짜 한 큐에 바로 오케이 해주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다과까지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진짜 오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쵸 여러분? 오늘 우리 토크가 1부, 2부로 나눠진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1부는 기록으로 바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1부랑 2부를 나눴냐면 이렇게 지켜서 열심히 기록을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 예시가 아닌 살아있는 다른 예시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세 분을 제가 좀 모셨고 또 세 분이 오시는 김에 그런 플리마켓도 좀 같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의 꼬드김에 넘어와서 오늘 이렇게 영혼까지 탈탈탈 털리고 극내향적인 이 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렇게 네, 앞을 가려가시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 계획자로 성장하고 있는 김보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나기 클럽이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안녕필 클럽을 진행을 했는데 라미나 파이로트 원년필을 가지고 컴포지션 스튜디오 공책에 함께 주제를 통해서 글 쓰는 캠페인을 한 3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글로 쓰면서 생각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생각을 정돈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를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 함께 모여서 정돈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싶고요. 저는 문구 기획자가 왜 되고 싶었냐면 문구인들이 그냥 따뜻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서 문구로 같이 소통하고 기록하고 이야기하는 걸 그 과정이 그냥 저는 너무 따뜻해서 이 따뜻함을 계속 기획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블랙코리아입니다. 다행히 목소리는 안 떨리는데 지금 매우 긴장한 상태. 할 수 있다! 맨 처음 했었던 프로젝트고요. 사실 여기서는 제가 재활용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원들도 그 재료들도 어디서 해야 될지 정말 몰라 아무것도 몰랐는데 상태에서 공장 찾아다니면서 이제 맨땅에 부딪히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6월부터 시작했던 게 10월에나 돼서 이제 겨우 낼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록을 꾸준히 성장하는 저널리스트 리포터 코코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의 힘을 되게 믿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장이라는 게 결코 혼자 할 수는 없다 생각하고 그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구공원님 하고는 소나기 클럽 1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분을 소나기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소중한 나를 위한 기록이라고 제가 아이디어를 알면서 감정제가 지었는데 이때는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기울성을 깨달았고 이제 우기문 같은 경우는 저에게 있어서는 약간 자아와 정체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줬거든요. 근데 그게 기록으로 어찌 보면 가장 값싸고 가장 흔하고 가장 쉽지만 그걸로 가장 소중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걸 되게 일깨워주신 소중한 캐릭터시고 룰랜드는 즐거움을 깨달았어요. 아, 남녀필과 잉크 그건 뭐 모르겠고 일단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구나. 근데 그거를 매체로 만드니까 더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즐겼던 빈티지 닭구로 원래 캐릭터를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가 되고 더 성장하는 내가 되는 그리고 감도 높은 문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을까라는 면목에서 지금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저는 약간 열정적입니다. 뭐 한 달에 한 권씩 해치우고 그래서 거의 한 1년에 12권, 13권 이렇게 막 써 해치우는 느낌인데 그래서 마지막 사진 보면 이렇게 지금 저희 노트가 2월 말쯤에 나올 예정인데 일부러 이름도 스테디북이라고 해서 꾸준히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책이라고 좀 만들어가지고 하지만 일단은 아 이게 참 절실함과 트라우마에서 시작된 기록이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고 좀 다듬어지니까 나만의 무언가로 나오는구나. 근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이걸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도 하기 쉽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더 잘 되려고 글을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노하우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이런 방식들을 좀 잘 정리해서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도 하는 것 같아요. 퍼스널 저널링은 세 분에겐 어떠셨나요? 책이었거든요. 아 기록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 아 이런 식으로 내가 재미를 소유할 수도 있겠구나. 아 내가 맨날 내 공간에서 혼자 끄덕이던 이 생각들과 이 정보는 저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네, 흥미로웠고 재미도 있었고 저는 기록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어요. 조금 더 깊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근데 그런 사유와 생각들이 담긴 게 그것도 너무 너무 솔직하고 아 좋았습니다. 추천을 만약에 한다면 좀 어떤 분들한테 이 책을 좀 권했으면 좋겠냐? 기록에 대한 재미를 좀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좀 한테 추천드리고 싶고 저처럼 저 같은 사람처럼 추천하고 싶고. 그 전 19가지 예술을 다 하나씩 건드려 보시면서 자신만의 기록법이 좀 찾아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추천한다고 하면 저예요. 그 유튜브 기록에 관해서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건 정말 발림만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세요. 저는 기록을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이미 많이 익숙하신 분들까지 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기록한 지가 굉장히 이제 좀 지난 몇 년이 막 지났었거든요. 근데도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근데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그게 더 크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보내드리고 싶어요. 사실 근데 이게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글을 잘 쓰고 싶은 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고객님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되게 진지하시잖아요. 굉장히 진지한 대본을 쓰시거든요. 유튜브 대본 보시면. 근데 되게 글을 잘 쓰신다는 인상을 받았고 제가 우기님 덕분에 책을 더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딱 받아보고 봤을 때 너무 쉬운데 내용이 너무 술술 읽히고 근데 또 적절히 어려운 개념들도 잘 풀어져 있고 이래서 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글도 참 잘 쓰는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느꼈고 기록을 좋아하냐 안 하냐 초보자냐 중급자냐 고급자냐 떠나서 그냥 기록을 하는 사람은 글을 잘 쓸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인 것 같아서 기록하는 사람들도 그런 열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시는 분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네, 뭐, 읽기가 좋은 건 아무래도 편집자님들께서 잘 편집해 주시고, 좀 다듬어 주시는 과정이 있었죠. 망설여졌던 이유가 제가 처음 써보고 나니까 첫 책이 정말 부족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세 분에게 좀 회초리를 맞아보고자 좀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뭐 2세가 됐든 아니면 뭐 다음 책이 됐든 이런 부분이 좀 수정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기님이 굉장히 이론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저처럼 실제로 그걸 적용해서 쓴 일기를 차라리 실제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받으실 것 같아요. 실제 일기 페이지를? 아, 뭐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의뢰를 하시면 되죠. 우리 둘이 코코님이랑 저랑 둘이 이제 숙박했던 건데 포스터 사진. 왜요? 작가 같지 않나요? 정말 뼛속까지 진지하다. 진지했다. 맞아. 아, 그게 수정 보완할 점? 알겠습니다. 유튜브 배너 사진도 안 돼요. 너무 꾸미셨어. 그거 말고 다른 거.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책과 별개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브랜드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아요. 어떤 우리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들지? 우리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지? 그런 브랜드만의 고민들이 저는 되게 많기도 하고 여기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브랜드에서도 또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그런 브랜드가 또 이런 책에도 잠깐 소개돼서 저희가 좋은 브랜드를 또 많이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저희가 직접 써보고 또 그 브랜드를 경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많아졌으면 이런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렇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소재인데 책은 너무 좋아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이 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오늘 와주신 분들하고 또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분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고요. 네, 일단 여기 내용 자체가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됐던 내용들이기도 한데 그게 일단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실제로 쓸 때는 참고하면서 보기가 너무 좋았고요. 이 막판에 보면은 수고하고 힘들었고 불행했던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생각에 저도 예전에 제가 막 썼던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어떻게든 괜찮게 써보려고 했었던 어떻게든 조금 그대로 더 솔직하게 쓰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콘텐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는 허물일 뿐이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돼서 아 요즘같이 좀 되게 많이 꾸며져야 되고 좀 솔직하게 드러내기 어려운 시대에 이거를 나 자신한테서 계속 찾아가는 게 되게 의미가 큰 거구나. 그러면서 나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진솔함이랄까? 그게 되게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메시지라고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솔한 후기. 너무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그런데 최근에 Q&A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 어떤 얘기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난 쓰고 싶은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록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을 읽어서 가장 최근에 읽은 게 퍼스널 저널링이라는 책인데 처음 기록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 퍼스널 저널링이라는 책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손이 안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각자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서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그 작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추천하고 그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 퍼스널 저널링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록을 처음 시작하는데 그런 가수분이 너무 이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연희님께서는 한 줄 일기쓰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또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커뮤니티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저자의 의도를 그대로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가족관계 아닙니다. 오늘 저도 처음 뵈가지고 그쵸? 감사합니다. 네. 그 여기서 한번 우리 책을 편집하신 편집자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유진님 잠깐 네. 사실 맨날 메일로 그리고 글로 소통하다가 얼굴을 본 게 서로 지금 서로를 굉장히 낯설어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또 친밀하고 그쵸? 네. 그래서 팬 어떠셨는지 네 한번 네, 듣고 싶습니다. 이게 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일기를 쓰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창을 하고 싶어하고 사람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일기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작가님이 에필로그에 적으신 것처럼 일기를 쓰는 이유는 내 삶을 사랑하고 바꾸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좀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막 연예인들이 어떤 행동의 이유로 사랑을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거 같고 근데 저는 이게 왜 가능한가 생각을 해보면 작가님 마음에 그런 사랑이랑 선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자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편집자로서 네. 이 혹시 작업하시는데 뭐 좀 힘든 부분이 있었나요? 선생님이 저를 힘들게 한 거는 전혀 없었는데 이게 거의 한 4개월 동안 저희는 이 원고를 계속 봐요. 그러니까 물론 독자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 나오면 책 나왔다 이러고 보시겠지만 저희는 이게 막 일이니까 막 가끔 좋아할 것 같고 이 원고가 싫어서 아니라 이 글자가 막 나를 막 느낌이라서 근데 사실 편집자가 이런 권태를 느끼면서 하면은 이 마음이 저는 어떻게 독자분들도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를 전해야 돼 이를 전해야 돼 이러면서 어떤 게 상황이 좋은지 아닌가? 일기를 이렇게 열심히 쓰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진지훈님 IP 발굴할 때는 없었고 이후에 알게 됐는데 이렇게 일기에 대해 영상 이렇게 계속 올린다고? 저한테는 우리가 손잡고 쓰던 거라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 좀 놀라웠어요. 포포님이 아까 두 개의 책상에 막 엄청 많이 걸어줬다고 이런 종이를 사람들이 사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그 보셨던 퍼스널 저널링이라는 그 저 참 부족한 글을 저 두 편집자님께서 정말 잘 다듬어 주셨고 제가 막 너무 깊은 진지의 늪으로 빠질 때 저를 잡아주시고 대중의 시선으로 이렇게 자꾸 끌어와 주시고 많은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분이시고 오늘 또 행사 진행하시느라 사실 식사도 제대로 잘 못하시고 막 멀리서 또 대전에서 오시고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출판사도 소개해 주셨어요. 아 북엔드 네 대표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엔드 대표님 하고 있는 최현우입니다. 저희는 출판사이기 전에 출판 테크 스타트업으로 지향을 하고 있어요. 출판 시장이 다들 아시다시피 많이 낙후된 상황이라서 글쓰기 환경도 그렇고 유통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책 구매하셨을 때 저희 작가물에서 구매를 대부분 하셨을 텐데 작가분들에게 돌아가는 인세가 매우 너무 낮습니다. 보통 8%
갖고 계시고요. 저희는 작가분들에게 이시토루라는 인터뷰를 드리기 위해서 자산물 채널을 통해서 책을 판매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글쓰기 환경이랄지 이런 것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AI 글쓰기 교정 솔루션들 만들고, 뭐 클라우드 형태의 교정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만들고 있는 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지금은 유튜버분들, 진저규님을 포함해서 다양한 유튜버분들, 각 분야의 1위 유튜버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출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IP들 지금 저희 출판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멋진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에 김정희님 유튜브를 지인한테 소개를 받았었는데 그게 솔직하게 처음엔 한 5분 보다가 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너무 진지하셔서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갔다가 제가 기록전시회를 봤는데 두 번 이상 왔어요. 오셨던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지우님의 맨 처음 일기가 있었어요. 그 기록물을 보면 깜짝 놀래요. 진짜 날것 꿈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오히려 이렇게 날것에 이걸 쓰셨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인터뷰하는 그것들이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두 번 이상 봤거든요, 나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그때부터 더 오히려 더 알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책이 나와서 봤는데, 근데 이건 기록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준 설명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건 따라만 해도 이거는 너무 쉽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필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건 진짜 좋은 책이다라고 저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질문을 드리면, 이게 19가지인데, 이게 그냥 계속 하나하나 모으다가 19개가 된 건지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이후에도 더 19개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요게 질문입니다. 아,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너무 좋은 얘기와 그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19개는 우연히 생긴 거고요. 저도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19가지가 생겼고, 그 말씀대로 무엇을 써야 할 것인가 를 이제 어떻게든 제 나름 그 해답을 계속 제시하고 싶었는데, 뻔하지 않은 해답을 제시하고 싶었고, 문구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기록을 좋아해서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앞으로의 꿈은 이거를 이제 계속 만들어서 190가지가 되게끔 하는 것이 저의 목표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노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슬로건이 결국 인생은 한 권의 노트다. 여러분이 받으신 노트를 여러분만의 양식으로 다양하게 계속 대로 파시면서 채워나가셔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요. 리버님이 저에 대해서 뭐 칭찬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린 리버라는 아이디로 되게 이 문구인들의 시장을 활성화시키시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는 인플루언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저는 되게 감사하고, 오늘도 플리마켓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무료 CPL과 잉크 조색 체험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수익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취지가 좋아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그 맞은편에 계신 엠버님하고 같이 해주셔서, 사실 셀러가 아닌데도 한 데스크를 꾸며주셔서 우리에게 되게 즐거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아, 이게 좋고,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이걸 통해서 입문했으면 좋겠다. 되게 순수하고 좋은 마음이거든요. 뭐 직업도 사실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는 직업이시고,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행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출판사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 지금 쇼핑백에 들은 거는 만년필입니다. 여기 만년필이고. 그것도 생각했던 게 워크북이 있는데 책 자체에 쓰는 것도 맞아요. 책을 도입하는 사람들이 책을 사고 조금 더 저널링을 접근하는 데서 워크북을 접근할까, 아니면 그냥 정말 저널링을 쉽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사이사이의 워크북 형식으로 뭐 챕터마다 아, 브록으로 대표님께서 끄덕끄덕 해주셨고요. 사실 저도 모르게 기록을 할 때 저도 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것들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열과성의를 밟고, 저는 진짜 파워제이라서 누가 보면 이거는 일지예요. 일기가 아니고 일지? 일기를 계속 써왔는데, 저는 그거 아 나만의 기록이고 일기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를 굉장히 많이 기록했고,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고통이나 비난 뭐 누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저는 혹시 이 사람이 볼까봐 그것도 기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꼭 기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만의 이니셜로 제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솔직해지고 뭐 어쨌든 이런 기록을 조금 더 내면에 귀 기울여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혹시 뭐 이런 일기 말고 다른 기록법에 대해서도 조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출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아, 네네. 일단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그 대표님한테 잠깐 언급은 했는데 이 다음 책으로는 제가 지금 인생 처음으로 행복에 대해서 고민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2500년 동안 도전했지만 계속 실패했던 그 질문 행복이란 무엇이냐? 우리 어떻게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뭔가 좀 더 심화 공부를 한 다음에 그래서 저번 영상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그 심리학 그리고 철학 뭐 가능하다면 뇌과학이랑 고전까지 조금 포함시켜가지고 1부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여행을 해보는 과정을 좀 갖고 2부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매일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써보려고 좀 당차게 좀 그런 포부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대표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수용해 주시고 이제 뭐 계약을 해 주시면은 가능하고 안 되면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라도 제가 근데 뭐 힘든 뉴스가 나와서 힘든 건지 진짜 힘들어서 힘든 건지 뭐 힘든 척해서 힘든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일상의 그 한두 줄 쓰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록은 학부에서 출발한다. 저도 동의하고 학부서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의 취미인 거고 제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진정한 기록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접근하다 보면 학부에 올투에서 기록하는 거를 놓치고 뭐 사고 붙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록을 동작하지 않고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그 진지하다는 표현에 너무 물론 그게 더 저는 퍼스널리티라고 했는데 그거를 강조하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그 북커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예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추구하시는 분이심에도 또 이제 기록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한 뭐지? 그 요시 오프에서 나는 세 번 읽었거든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제가 책이 좋다고 생각하는 책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을 좀 좋아하고 딱 봤을 때 그냥 넘어지고 넘기는 거 말고 막 점점 생각 점점 더 제 생각이 더 나아가지는 뻗어나가지게 하는 책. 근데 이제 퍼스널 저는 좀 특이했던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챌린지 같은 걸 하면 어떨까. 아, 챌린지. 춤추는 것도 챌린지 뭐 하는 것처럼 그 인스타처럼 챌린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는 133페이지에 오타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133페이지에 있어요. 오타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의미 없어진. 맞아요,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촬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19가지 방법이잖아요. 그럼 혹시 그 일반 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한 년이나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작가님들이 이제 또 전시를 한번 하셨으니까 전시나 아니면은 그런 모임처럼 한번 하시는 것을 한번 권유드리고 싶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우리가 정말 이제 일반인들이 써서 그냥 네.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걸 한번 쓰는 그 어떤 기회 하는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카드에서 한번 그런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여러 가지 도구나 아니면은 뭐 노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저도 정말 좋아하고 오늘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면서 조금 더 발전돼서 책과 연결시킨다면 아마 그럼 우리가 또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오프라인 같은 걸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영향력을 키워서 조금 더 이제 뭐 구독자 수가 됐든 뭐 조회수가 됐든 영향력이 커지면 시청에서 한 원데이 라이팅을 꼭 해보고 싶어요. 날씨 좋은 날 다 같이 멍 때리면서 쭉 쓰고 뭐 쓴 것에 대해서 한두 줄 좋았던 문장들 서로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 필기구도 좀 교환하고 이제 그리고 뭐 기분 좋게 뭐 간단하게 뭐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피크닉 코너로 해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근데 아직 요거는 조금 예산이랑 뭐 저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그 좀 실현 가능한 거는 전시 때 이제 올해 또 전시 또 할 거거든요. 올해 이제 좀 저 클래스나 우리 그 노트 사용자나 뭐 이렇게 연락이 되시는 분들 한에 좀 열심히 쓰는 것 같다라는 분들이 저희가 발굴이 되면은 이제 그분들 위해서 한 섹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직 뭐 기획이 명확하게 잡힌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만 유명해지는 건 아무 의미 없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같이 계속 이 기록인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야 된다. 네, 그런 좀 목적의 큰 틀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생각보다 이 선물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선물이 한번 들어가고 나니까 막 얘기가 막 풍성하게 나오는데 저는 일기 11년 차예요. 근데 정말 10년 동안은 고요했고 고독한 얘기, 외로운 얘기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살부터 계속 이제 버티자, 생존하자, 살아남자가 일기에서 이게 감정적인 소리니까 진짜 볼 때마다 막 누구 저주하고 나 미워하고 저게 객관적이지가 못하니까 제가 여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일기도 보내고 친구들이랑 재밌는 추억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유튜브를 올려서 김민준이 이걸 보고 전시를 갔다가 이제 그때 전시 네트워킹에서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제 사랑하는 얘기를 쓰는 거고 사랑하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반말로 얘기를 썼는데 이제 존댓말 쓰거든요. 무한을 쓰듯이. 그러니까 반말로 쓸 때는 아 진짜 막 이러고도 쓰고 저거 막 이랬는데 존댓말로 쓰니까 일단 필터링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의미도 없고 뭐 되게 저를 객관적으로 좀 부드럽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책을 보면서 좀 적용을 하다 보면은 더 자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한테 좀 작년 12월부터 지금 2월까지가 제 10년보다 더 발전한 거라고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정말 오래 쓰셨죠. 네, 저도 그때 한번 뵈서 일기 보여주셨는데 진짜 엄청난 기록가이시고 이런 분들이 수면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달이 돼야 아, 10년 동안 써도 정체될 수 있고 그 단 몇 개월의 경험으로도 확 뛸 수도 있다. 혹은 그 10년간의 경험이 오히려 또 이 성장한 거에 비해 무의미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예 안 한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일기를 되게 오랫동안 써왔지만 순간순간에 되게 상처가 올 때가 있어요. 이걸 써도 내가 뭘 무기여와의 일기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냥 기록이 좋아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남기는 게 좋아서 계속 썼던 것 같은데 이런 책들이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자리들이 생기는 게 너무 진짜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이렇게 돼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하나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하고 싶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 책 왜 썼어요? 라고 하는 걸 이제 누가 한번 물어봐 줬으면 했는데 네, 참 그런 사람이 외연 같지 않죠. 네. 당연히 뭐 외연상의 이유는 대표님이 쓰자고 하니까 쓴 거고요. 기회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제 쓰게 된 것도 있었고 내면적으로는 제가 그 문화재단에서 꽤 오랫동안 이제 그 PD 역할을 했었어요. 예술 문화활동
활동을 하다 보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되게 많은 포럼이나 담론이 열리거든요. 문화 다양성, 다문화 가정, 그 고립 청년, 또 그 노인 문제, 뭐 주거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유명한 박사님들이 와서 포럼을 하고 어떻게 정책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이제 기획하고 뭐 그 행사를 보면서 어느 날 진짜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가 이 짓을 했는데 3년 넘게 했는데 내가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을 좋게 바꾼 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오늘 갑자기 문득 딱 드는 거예요. 맨날 유명한 사람 얘기만 듣고 유명한 무슨 이론만 계속 듣고 하는 이런 제가 되게 혐오스럽더라고요. 되게 사회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는 사람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런 얘기 하죠. 내 방송서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제가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만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좋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갖고 있는 능력도 없었고 제가 돈이 있거나 뭐 엄청난 무언가를 지식을 갖고 막 뭐 이렇게 하는 학자도 아니었고 근데 일기 쓰기가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쓰는 게 누군가의 삶을 저도 굉장히 바꿨고요. 요거를 그럼 사람들한테 잘 알려드리면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겠다. 누군가는 좀 우울증을 조금 극복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기 비하를 좀 멈출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기 맹신을 좀 내려놓고 이제 좀 자기 검열을 할 수도 있고 자기 검열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자기 관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 짓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쓸모있는 짓이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루에 한 줄씩 쓰는 것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쓰게 됐고 채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대표님도 만났고 너무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났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났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그 힘든 시기이고 막 하루하루가 저도 불안하고 뭐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래 뭐 하루에 한두 줄씩 적다 보면 길이 열리겠지 내가 찾아갈 길들이 열리고 이 기록이 나를 바꾼다는 걸 아니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큰 힘이었던 것 같고 이것들을 여러분들도 좀 가져가셔서 저는 여러분들을 그 독자로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을 약간 촛불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여러분의 그 집과 여러분의 동네를 밝히셔야 돼요. 오늘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자꾸 수줍어하고 우리가 자꾸 내향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록은 되게 사적이야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주변에 외로움을 느끼거나 힘듦을 느끼거나 이런 걸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못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겸손함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경험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찌질함과 여러분이 막 겪었던 짜릿함을 다 주변에 계속 전달하면서 만년필도 싼 거 많잖아요. 싼 거 계속 선물도 하시고 노트도 요즘 되게 저렴하고 좋은 노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서 선물도 하시면서 한번 써봐. 해봐. 왜 안 되니? 아, 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거 좀 잘 써지던데. 이렇게 한두 문장을 말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촛불을 밝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절대 독자나 여러분이 어떤 그 시청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각자 오늘 어떻게 보면 무슨 기록인 이제 트레이닝 코스를 지금 밟았다 생각하시고 좀 여러분의 촛불을 지금 채우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가족이나 친구분들 주변에 계속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뭐 사진 하나 찍을까요? 뭐? 네. 갑자기 계획이 없던 사진 찍기.